이렇게 공부하면 영어 수학을 동시에 잘할 수는 없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참 신기하지. 영수를 동시에 잘하는 아이들은 참 보기가 힘들다는 거. 근데 사실 두 과목을 다 잘해야 종합적인 성적이 그렇지. 나오는데, 상위권의 기준이 아마 영수를 동시에 잘하느냐, 한 과목만 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 그렇지. 사실. 어땠어? 나는 당연히 수학을 훨씬 잘했지만, 나는 영어를 훨씬 좋아했지만, 여기서 잘과 좋아가 약간 다르네. 사실 난 수학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어. 수학 좋아하기 사실 쉽진 않지. 근데 의외로 또 많이 있잖아. 수학은 좋아하고, 과학은 좋아하면서, 사회, 뭐, 역사, 국어, 영어, 이런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꽤 있고, 그치. 반대인 경우, 그치. 국어, 영어, 사회, 역사는 좋아하지만, 특히 물리 같은 과목들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사실, 정이 안 간다 그럴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 뭐, 기억은 잘안 오래되긴 했지. 나지만,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집중을 하면 사실 흔히 얘기하는 문과 과목들, 난 정말 문과니까 성향이 잘 나오는데, 이 수과학 쪽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안 나오거나 진도가 잘안 나가거나, 그래서 도대체 뭐지? 그게 동기부여에서 되게 중요한 되게 점이잖아. 중요하지.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딱 기억이 나네. 야자 시간에 수학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수학, 대부분 다 사실 수학 공부하잖아. 정석 펴놓고. 그렇지. 나는 그때 정석 펴서 수학 공부하기가 좀 싫어서 영어 사전을 외웠던 기억이 나. 와, 정말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수학이 조금 정이 안 가다 보니. 사실 아마 이거는 뭐 우리 에피소드지만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도 똑같거든. 그게 아마 아이들의 어떤 공부하는 방식이나 성향이 특정 과목에서는 잘 되지만 그치, 또 특정 다른 과목은. 과목에서는 그게 잘안 되다 보안 되다 보니 그게 계속 반복되고 강화되다 보면 난 자신 없는 과목, 나는 잘안 되는 과목, 그러니까 점점 약간 좀 미루게 되고, 좌절감, 그치. 그치? 막 이런 기분이 들면서 더 악순환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야기잖아. 사실 영어랑 수학은 공부하는 방식이 절대 본질적으로 같지 같지 않지. 않거든. 근데 그걸 아는 아이들도 없고, 그거를 인식해서 뭔가 코칭해 알려주는. 주시는 어른들도 거의 없다 보니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친단 말이지. 물론 그거 하나라도 잘하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한 과목을 잘할 수 있다, 그런 힘은 다른 과목도 얼마나 적용이 잘할 될수수 있거든. 있지, 그럼. 맞는 방법만, 맞는 스타일로만 좀 정착을 해주면. 사실 그렇지. 그럼 우리 이 기회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인지, 뭐 과목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너무 뭐 다르잖아. 언어고,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은 있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언어라는 부분을 수학도 일부분은 언어라고 생각할 수 과학의 있거든. 언어지. 그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와닿지는 않지만, 학생들 근데 입장에서는 진짜 맞거든. 맞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이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과학의 언어이신 수학계에서는 사실 일상에서, 물론 뭐 연결점들은 되게 많지만, 쓰이는 용어라던가, 그치. 뭐 익숙한 설명이라던가, 설명이나 익숙한 용어가 그렇지. 아니지. 그게 그 세계 안에서의 용어다 그치. 보니까, 그리고 또 정의,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약속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지식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출발해야 이제 수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은 재미가 없지. 그렇지. 영수의 학습 강조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영어와 수학의 학습 강조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 왜냐면 이 차이를 인식을 해야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 좀더 맞는, 뭐 근본은 같겠지만, 사실 영어는 수학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인풋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수학도 인풋이 중요하지만 당연하지. 그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 왜냐면 조금 정제돼 있지 않아도 그렇지. 뭔가 탁탁 뭐 나누어서 이렇게 조금은 러프하다 좀 거칠더라도 언어는 인풋을 많이 겪다 보면 깨닫는 것들이 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를 듣기를 하던가 리딩을 하던가 다 이해하고 리스닝을 할 필요도 리딩을 할 필요도 없거든. 다 이해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없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반대로 수학은 인풋만 수학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뭔가 되진 않잖아. 맞아. 그게 또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수학의 엄밀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수학이야. 보통 수학 교과 과정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복습을 해야 아이들이 계속 앞에 있는 것들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영어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나중에 언젠가 노출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전 얘기를 했는데 수학은 그게 교과 과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복습시켜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학생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 얘기는 학교에서는 제대로 복습시켜주지 않으니까 기왕에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다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게 그래서 수학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 물론 영어도 순서가 중요하지만 순서를 너무 오히려 챙기다 보면 오히려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거나 많은 인풋이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오늘 요이 땅 해서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시작하자. 이러면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게 돼? 사실 그래서 많이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영어는 본론부터 좀 뛰어든다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내가 이걸 이해하는데 단어를 내가 다 알고 시작을 하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갖거나 혹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목차를 봤을 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도움이 안 돼. 때때로는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다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그건 내 본인 수준에 안 맞는 그런 교재일 거고 전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본론부터 뛰어들어서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는 게 특히 초등 영어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있어. 다 이해하지 못하면 못 넘어가는 애들. 못 넘어가. 내가 살짝 그런 케이스. 그렇지. 그렇게 돼버리면 수학을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지. 맞아. 오히려 엄밀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늦더라도 따박따박 스텝을 밟아 간다면 영어는 오히려 그런 성향이 강해버리면 진도가 안 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베어들고 스며들지 못하고 영어를 계속 어떤 공식처럼 그러면 절대적 인풋의 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언어기 때문에 되게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학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완전히 반대야. 이거는 순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어저께 배웠던 내용, 그 앞에 연결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습하고 상기시킬 수 있어야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쌓아갈 수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좀 전에 단어를 다 알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계속 등장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수학하고 영어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아이도 나는 수학을 조금 좋아하고 그래도 잘한다라고 생각 드는데 그 방식 그대로 영어에다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잘 안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다르다. 영어와 수학의 특성이 다르니까 약간의 스위치.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했지만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는 오히려 안심이 좀 필요해. 안심. 이해 못하고 넘어가도 괜찮다. 그렇지. 왜냐면 너무 이게 답답한 게 아이들이 그런 애 되게 많거든. 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잘 모르겠어. 예외가 또 너무 많아. 그렇지. 예외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짜증나. 막 답답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더 이상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 괜찮아. 그냥 받아들인다. 그렇지.
그런다고 해서 복습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 80%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90, 우리는 90점을 좋아하잖아. 그치, 나는 뭐 넘어갈 때도 90% 이상이셔야 수학은 넘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수학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영어는 오히려 그렇게 잡아버리면 많은 인풋을 많은 노출이 오히려 제한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럼 또 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영어는 언어다 보니까 설명이 더 어려워. 맞아.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맞아, 그거를 맞아. 그냥 느낌은 되는 거고 지금은 몰라도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 근데 그런 꼭 설명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 지금은 괜찮아. 몰라도 괜찮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 언젠가 또 알게 될 거야라는 안심이 필요하다. 반대네. 이제 반대로 따져 보면 영어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막 이런 아이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게 특화돼서 적당히 모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넘어가 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많은 노출, 습득을 하는 이런 학습적 성향을 가진 아이가 이제 수학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단 말이지. 놔두면. 그치. 그런데 수학은 그게 또 아니란 말이지. 맞아.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이렇게 번뜩 생각이 나는 게 초등 때 수학 동화나 이런 독서들 되게 많이 하거든. 그걸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리나 아니면은 무슨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책 읽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아이가 배경 지식을 미리 아는 거. 내가 앞으로 배울 게 이런 원리구나라는 걸 스토리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냥 읽고 끝나면 큰일 나, 수학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하나라도 전부 못한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야 그 책을 읽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영어랑 조금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영어는 일단 특히 초등 때는 특히 저학년일수록 느끼고 즐기고 좋아하고 그래서 자주 보게 되는 게 최고의 왕도라면 수학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아이고 큰일 난다. 아이 스스로도 내가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나 보다라는 좌절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수학은 절대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이랑 수학 공부랑 자연스럽게 붙는 단어가 이제 선행이라는 거잖아. 빨리 배운다라는 게 언제나 아이들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 그리고 수학 선행에서 이제 학원 같이 사교육을 받을 때는 또 반드시 붙는 게 반복적으로 이제 복습한다라는 게 붙어. 이유가 뭘까? 애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나는 항상 선행을 할 때 빨리 가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게다가 비슷한 관점에서 양치기가 좀 별로겠구나. 맞아.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정확성이나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순서를 따지고 그런 학습이 없이 그냥 정말 양치기. 그게 사실 영어 스타일인 거거든. 그냥 많이 읽는다. 많이만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 수학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깨닫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초등 때는 그 많은 문제를 다 풀 수도 있지만 중고등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많은 문제를 다 아이들이 풀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절대 옳은 수학 공부 방법이 아니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나는 좀 궁금해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영어는 언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다들 쓰고 있는 방식이니까 이유를 찾기가 사실 힘들잖아. 그렇지. 언어의 자의성이란 말이지. 근데 수학은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이제 고대부터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세워놓은 법칙들이기 때문에 이유가 꼭 있거든. 그렇지.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성향이라면 수학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쉬워질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것도 수학을 이제 제대로 맞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래서 명시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눈에 보이는 이유와 근거를 맞아. 사실 언어는 그걸 찾기가 사실은 좀 그거 찾다 보면 이제 못하게 되지. 너무 힘들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사실 이유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사실 뭐 문법도 사후 해석인 측면이 되게 강하고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문법도 계속 변하잖아. 그래서 약간 암묵적 성향이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설명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수학은 반대로 그치? 이런, 그걸 꼭 파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가 영어적 성향, 그러니까 영어와 관련된 건 좋아하지만 수학을 싫어하거나 반대로 수학을 좋아하는데 영어를 조금 어려워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 왜냐면 사실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텐데 사실 명확하게 존재하는 차이성. 학습의 차이 그리고 학습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사실 한 과목을 잘할 수 있다는 건 다른 과목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높다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스위치. 좀 한번 우리 요약을 한번 해볼까? 영어랑 수학 학습은 근본은 같지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학습을 접근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영어는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또 다 이해를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런 이유나 혹은 정확성보다는 특히 초등 영어 때는 많은 노출과 인풋 그리고 적당히 몰라도 넘어가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역량과 능력이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고 수학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조금 반대로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제대로 한 번에 할 때 정확하게 하고 절대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복습도 조금 더 중요할 거고 그치. 영어도 중요하지만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정확성을 짚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하는 것도 영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해줄 포인트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보게끔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수학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우리가 우리 채널을 통해서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그치. 된다,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영어도 영어 안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그치. 수학도 마찬가지.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놨 으니까 혹시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메인으로 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영어 수학의 다름 그리고 다른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일깨워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하는 문이과 그러네 간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 문과와 이과의 대화였습니다. 네. 간만에. 오늘 영상 여기서 끝. 끝.